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약정 불이행이라는 게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구제수단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강제이행 청구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여러분 이건 잘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이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강제이행 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 계약을 둘러싼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동되어 있어서 공평의 견지로부터 바라볼 때 이걸 돌려줌이 맞다라는 게될 때는 급부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저라고 이제 바탕이 되는 거라. 모든 구제수단의 이 기본적인 구조를 원고의 선택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의 이런 걸 봐야 된다. 근데 그때 되게 이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는 바탕, 베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실패하면은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권리 침해도 똑같은 거예요. 권리 침해도 물권적 청구권 우리가 213조, 214조 이거를 다 하고 나서도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도 생각해 보고 나서도 여전히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침해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인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따라서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류 이런 거예요. 구제수단 중에서. 그래서 오늘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 커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등기 말소가 문제될 때, 항상 내가 건물 인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 민법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의한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매매 계약에 기해서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외에 디폴트 룰로 인도 청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판례가 인도 청구.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등기 넘겨주고 나서도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상환 이행 관계가 있다. 이런 판례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등기 말소의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실무상으로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한,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제외하고는 비담보 채권이 그러니까 변제 등으로 사후에 소멸되어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채권적 청구로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합의를 할 정도면은 그 합의를 한 사람은 반드시 가서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잠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한 거고 실무상 문제가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소유권에 있는 말소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그러니까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알고 있어도 되고 단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이게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방해의 한 일종이라고 본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채점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원고 이렇게 그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그 조경재로부터 조영만 이 예림이가 상속받았어요. 그죠? 근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이 이예림 그에게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그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니 조영만 명의로 등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민법 가르칠 때 전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그걸 하고 나중에 이만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요 187조 예외 그 요만큼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은 몸통 머릿속에 등기 없으면 소유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유 그러니까 물권의 출발점이 원시 취득인데 이 원시 취득조차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등기 없이 그냥 사정 토지 임야 등은 사정 받으면은 내 명의로 사정 받으면 등기 없어도 내 소유고 건물을 내가 재료비를 다 내서 내가 지으면은 내 소유인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등기 어떻게 합니까? 등기한 절차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그 해서 그래서 아 그거 저기 이전 등기를 그 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등기 말소할 때 등기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실 그걸 하나를 이게 그 청구취지 하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 그 원고는 피고에게 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년 11월 11일 10일 접수 제 1, 2, 3, 4, 5로 마친 소유권의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걸 외워놔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게 뭐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다. 이때 등기소는 그 각급 법원 있지 않습니까?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은 그 산하의 등기과를 갖고 있어요. 등기과를 갖고 있는 데는 그냥 춘천지방법원 이러면 등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저기 구로등기소 이러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게 등기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강남 등기소가 이게 저기 폐소되고 그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합하면서 등기국으로 성격하고 나서 이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만 등기국이 하나의 등기소다. 이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요. 다른 그 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과는 절대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만 예외를 인정했다. 왜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등기국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 등기룩이가 아니고 등기국이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송법적으로는 이 그 말소 원인, 등기 원인 이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원인 무효, 원인 무효 이렇게 할 때 이 원인 무효라는 말은 등기부에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2013년 11월 11자 매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매매 그게 등기 원인인 거예요. 그 매매가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거 제4회 변호사 시험 이렇게
문제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이 그 설명을 했지만 그 거기에 저기 확정 판결을 이렇게 그 백지 문서를 부당 보충해서 그걸 제출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기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 그 부동산에 등기부에 그게 몇월 몇일자 판결 이렇게 그렇게 안 적혀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그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라고. 거기 보면 등기에 몇월 몇일자 그 판결에서 몇월 몇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했으니까 그 몇월 몇일자 매매가 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주니어 변호사가 돼서 DD라는 것, 두 딜리전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M&A 같은 데 실사 같은 걸 나가요. 그러면 실사의 주 목적이 이 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데 진짜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혹시 무효 취소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조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그 건물이 그 부동산이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는 회사 소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DD를 하게 되는데 그거 나가지고 이게 막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2010년 10월 5일자 매매 일어났는데 요게 접수는 2013년 11월 20일이고 3년 보통 그게 매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격려하는데 보통 한 두 달 정도 만에 그 등기를 격려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잔금, 중도금을 주는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있단 말이에요. 2개월 또는 한 3개월 관행상. 아마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접수는 3개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을 거다. 이게 능이 가능한데 한 3년 정도 후에 접수가 돼 있어요. 3년 전에 등기 원인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뭐 이상한 경위를 거쳐서 등기가 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그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결 그럼 그 판결에 이게 뭐 대체로 어떤 자료 증거가 나와서 이거를 그 넘어갔는가? 우리 그때 사건에는 보면은 공시송달 이런 거 했잖아요. 공시송달이라 그냥 그거 송달하고 자백에 의해서 불출석의 여지 자백으로 판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DD 의견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거 서초동에 가면 이제 변호사 회관이 있어요. 변호사가 그 회관 건물의 부지를 살 때 변협에서는 대한변협에서는 그 부지를 살 때 변협의 자금으로 사잖아요. 그죠? 그거를 만약에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쟁이 휘말리면은 변호사 업계에 먹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부지 살 때 팀을 구성해 갖고 그 등기부 상에 나타나 있는 소유자들을 다 찾아가서 옛날 사람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 판게 맞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디디는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처럼 등기 원인이라는 게 꼭 계약, 그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게 원인이다. 그게 무효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4회 변호사 시험 그거 할 때 등기 원인이 무효다라는 사유를 쓸 때, 확정 판결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잔뜩 쓰면은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그러니까 원래 백지 문서를 이렇게 줬는데 거기다 부담 보충해서 매매라는 외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매매가 없었어요. 부존재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곧 이
이 문서에 부당 보충되는 그 이렇게 과정을 잘 써주는 것이 원인 무효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고 판결에 뭐 이렇게 이 뭐 송달이 잘못됐고 이것만 잔뜩 써놓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경위란 말이에요. 등기가 된 경위. 원인 무효 등기가 된 경위고 원인 무효는 거기에 있다. 저기 그 매매 계약서 그게 변조 위조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고 그 경위를 썼으면은 퍼펙트한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게 이제 그러면은 저기 확정 판결에 기해서 등기가 된 거는 거기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에 보면은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판결을 했으니 그 판결 내용은 기판력을 적용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게 상대방의 항변이거든. 그러니까 그 항변에 대한 반박으로 쭉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판결이 일어나서 확정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 형식적으로는 확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항소의 주보안이나 재심을 통해서 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판력의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그 하는 데에 그 사정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의 무효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된다. 어쨌든 그 무효 사유 사유 하나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면 임차 보증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때 소유권에 의한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게 전부 다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우리 그러니까 대법원은 구제 수단 간에도 매우 다양한 청구권 경합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원고가 굉장히 원고에게 자율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영비법에서 영비법에다 저기 그 법 경제학에서 요청하는 property rule의 에 의해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을 결국은 실현하는 이런 건데 굉장히 잘된 선진화된 이게 해석 방법이다. 이걸 내가 전에도 거듭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그 서론이라면은 그러면 구체적인 요건 사실은 뭐냐? 그 민법 제 214조가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거기에 소유자 방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 경료 이게 방해니까.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원인 무효 사실 이걸 주장해야 된다. 근데 원인 무효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잘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그럼 소유 사실은 이게 이제 하여간 처음 시작을 항상 원시 취득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시 취득.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임야나 이렇게 그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런 사정 명의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부담한 자가 그 원시 취득한다. 다음으로 승계 취득을 고려해야 되는데 승계 취득에는 특정 승계 취득일 경우에는 원인 행위 플러스 등기라는 것이 소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 그 외에 뭐 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도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게 많아요. 포괄 승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해당 민법 187조를 보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잘 한번 보라.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건데 갑을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 있는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을 때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은 그러니까 병 소유 그 병 명의 소유권인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갑에서 을로 이게 왜냐하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이게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를 구하려면은 을 명의 소유권인 등기도 무효다 이런 걸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면은 이제 그거 내가 이 그거에 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 조영만이 종중에게 자기가 상속받은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양도 약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약정을 그러니까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소유자 상대방이 그러니까 조영만이 명의로 한 번도 등기가 된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조영만이 그러니까 그 소유자임을 밝히려고 이예림 명의로 경료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그리고 손철민에게로 경료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당 보충된 그 이렇게 매매 계약서에 의한 무효 이런 것도 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밝힐 때 이야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채무 그러니까 약정 채무자에게 소유권 있는 등기를 해달라고 할 때 하고 달라요. 다른데 이걸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50% 정도 사람이 다 그 조영만이 왜 지금 소유자인가를 일일이 다 써놨단 말이에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격 방어 방법은 이게 크게 큰 거는 이거예요.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무효 등기의 유형이다. 여기에 많이 걸려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무효 등기의 유형이다. 그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원고의 소유 이러는데 원고가 소유 아닌 등기상으로는 소유자로 돼 있지만 그 등기가 원인 무효라든 등의 그러니까 또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거 사실은 이게 친생적 관계 없다든지 뭐 이런 등의 이야기가 다 저기 그거 요 소유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무효 이랬는데 원인 무효 그게 무효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등 있으면 시효 중단의 항변을 재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이게 뭐 항변 재항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원인 이런 원인 무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그게 항변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여러분에게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인 등기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왜? 저게 추가적인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1.5%, 목적물 가액의 1.5%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대법원이 그러니까 너무 순차순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이 있는 기가 그 말소되어야 될 게 너무 많을 때 그리고 그걸 송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바로 최종 명의자로부터 자기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있는 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이에요.
길을 열어놨을 뿐인데 그냥 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앞으로 그냥 이런 건 안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등기 그 건조당권 설정 등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조당권이 뭐예요? 건조당권이라는 거는 그 건조당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로 건조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건조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은 건조당권을 말소해 준다 하는 약정이 디폴트 룰로 포함되어 있어요. 있든 없든 그 계약서에 있든 없든 그거는 이렇게 그거 우리가 근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을 배우면은 저당권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거 뭐 이렇게 부종성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이렇게 원래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비담보 그 채무 이런 거의 그거 저기 소멸 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그런데 마치 인도 청구처럼 임대차 계약의 인도 청구처럼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명의로 격려되어 있는 것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피고 명의로 격려되어 있는가 이건 전부 다 일종의 방해예요.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로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그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을 이유로 채권적 청구로 인도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그리고 임대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유자다. 네가 점유하고 있다. 반환해 달라. 라고 청구하는 것과 이게 다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도 건조당권 설정되기도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것은 원고의 소유, 피고명의로 건조당권 설정되기가 격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조당권이 소멸됐든지, 원래, 예를 들자면은, 원래 이게 원래 이 부동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 이때 원인무효 원인무효이면은 을이 병에게 건조당권을 설정해주면은 이게 우리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서 이게 말 그 원인무효 등기의 뒤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쭉 말소할 수 있는, 있으니까. 그,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 건조당권이 소멸이 아니라, 건조당권이 원래, 이렇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에 기한, 트잡아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도 다, 예, 그, 소유권에 기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건조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격려, 다음에 건조당권 소멸. 이런 식으로, 이 소멸, 이때 소멸의 주요 내용에는 비담보 채무의 변제예요. 변제 사실은. 비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이렇게 말소를 구하는 거예요. 건조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는 이게 비담보 채무 소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변제 그랬을 때 비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이럴 때 우리가 변제 그러니까 충당의 제한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별도의 채무의 존재, 그 채무에 충당되었다. 이런 그가 변제 항변을 하면 변제 충당의 제한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비담보 채무의 소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항변 이런 것들을 이 근저당 설정 등기 그 말소 청구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무효 등기에 유용 합의를 했다. 원래 이제 그가 천만 원 빌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걸 갚았어요. 그리고 그걸 말소해야 되는데 그대로 뒀다가 다시 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또는 800만 원 빌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에 말소 안 된 근저당권을 요 등기에다가 유용하기로 당사자에 합의하면은 그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상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설정비가 들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상당히 들으니까 당사자들이 돈을 또 빌릴 것 같으면은 그냥 저당권 놓아뒀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법 213조, 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기한, 건물 인도, 그다음 퇴거, 철거, 그리고 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 사실들을 계략적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러니까 약정 불이행 권리, 저기 침해의 이게 기저에 있는 저기 그 구제수단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제 뭐 그칠게 요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그 수익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헌결 그다음에 이 수익의 정확한 액수 이런 것들이 그 요건 사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늘상 뭐 잘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도 그 고의과실 위법성 그다음 손해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범위 이런 것들이 그 요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칠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정을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법률상 원인이 헌결됐다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이게 거칠 때마다 당할 때마다 이런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그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든 구제 수단의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게 기저 이렇게 구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이게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 부당이득 이 그 저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약정 불이행의 경우에는 급부 부당이득 그런데 이게 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의 입증 책임을 이렇게 좀 그거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음이 당연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있음 이걸 주장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거 왜 어떤 이유로 내가 돈을 당신한테 줬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러저러한 원래 매매 계약을 위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줄 알고 대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이 과정을 다 원고가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침해부당이득은 이게 일종의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되는데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을 요구하니까 고의과실이 입증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위법한 침해는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법률상 원인이 당연히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 근데 그리고 반환의 범위는 그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것 플러스 이자 등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선의의 수익자도 받은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내가 준 거 이게 그 저기 그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이게 기본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이게 예를 들면 줬는데 내가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전부 소비해버리니까 그냥 남은 돈이 없다 이런 걸 나중에 입증해 가지고 그 저기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쨌든 선의라 하더라도 출발점은 받은 이익이 이 그 현존한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영미법은 그 디스골지먼트라는데 그 이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짜리 주식을 그러니까 100만 액면가가 주식이 그거 100만 원짜리였어요. 받았는데 그거 쫙 있다 보니까 그게 1억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반환해야 될 게 1억이 됐는데 그거 저기 그래갖고 그 후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다. 등이라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도대체 100만 원짜리냐 1억짜리냐 또는 이게 지적재산권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그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그 재산,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내가 가져와서 이용하면은 지적재산권 그거 저기 이런 사용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편당 뭐 하나당 1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그 이렇게 해서 빌려준다. 그 사용료를 이렇게 그렇게 받고 있는데 가져와서 자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게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부당 이득의 굉장히 이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초과된 이 부분을 반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 그러니까 그 개별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이 그 초과이윤 초과이득을 반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여간 그런 게 좀 관련이 돼 있다 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이게 그냥 저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문을 그러니까 폐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런 가재도구도 다 두고 그냥 어디로 떠나가지고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사용수익이냐 하는 걸 둘러싼 그 판례라고 했는데 이 판례를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그 실제 그 이득이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 이게 30개의 모범 그 모의 기록 중에 그렇게 해석해서 저기 기록을 구성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 판례를 잘 읽어보면은. 동시 이행 항변을 주장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임차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 더 공제할 게 있다고 하면서 분쟁이 붙어갖고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떡하냐 그냥 그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가재도구를 그대로 두고 문만 잠그고 자기는 딴 데서 뭐 일을 한다든지 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러니까 실제 이득이 없다. 이걸 보더라도 침해 부당이득은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매우 관련돼 있는 기저 손 그 제도 구제제도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해야 되냐? 아니, 거의 침해 부당이득과 비슷하게 이때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그 실제 이득성을 갖다가 부인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 이득액은 수익자가 받은 이익만을 반환을 청구할 때는 그 선이나 이익의 현존 사실이나 악의 사실을 주장할 필요 없고 그냥 그 피고가 왜냐
피고 그 돈을 내가 준 거, 그거는 현존한다. 현존한다는 것을 사실상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 돈을만 돌려달라고 할 때는, 이게 선의, 악의 또는 현존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고 측에서 나는 선의인데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 부당 이득에 대한 이자 등을 직업을 구할 때는 피고의 악의 사실까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로 추정되니까 보통 악의를 주장하는 게 어려우니까 악의, 그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돈을 받는 경우는 물론 이번에 우리 그거 있었어요. 저기 그 멕시코 브라질의 뭐 레알 화가 이 100달러하고 1000달러가 똑같은 사람이 프린팅되어 있고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가서 저기 돈을 그 레알화로 바꿔달라니까 그 레알화를 원래 100달러짜리 50장을 준다는 것을 1000달러짜리 50장을 줬다.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이게 받을 때, 이게 100달러짜리를, 아니, 1000달러짜리를 이 사람이 100달러로 오해해서 막 50장을 주고 있다. 이걸 알았느냐? 알았으면은 일종의 부작위의 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 저기, 사실 그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그거는 형사 사건 돼 갖고 이제 이게 우리 그 경찰이나 뭐 경찰서나 이게 검찰청은 좀 이게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법조인이 돼서 실무소속 가니까 검찰청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지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게 변호사 할때 우리 아니 대기업의 상무 이런 사람들도 그 검사님 방에 들어갈 때, 뭐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입구에 몇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아니 화장실 한번 가서 그거 하고 또 하고 이래 갖고 세 번을 그러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 알았느냐, 몰랐느냐, 너 이게 100달러짜리 너 1000달러짜리인데 100달러짜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막 이런 추궁하면은.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네 알았습니다라고 답할 줄 몰라. 근데 이 민사소송에서 네 알았다고 막 내가 썼는데 피고가 그래 나 알았다고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그걸 주장 입증하는 게참 어려우니까 그냥 소를 제기한 때는 악의로 추정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냥 추정해버리니까.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존재, 사용 수익권의 포기 등이 중요한 요건 사실이 될수 있다. 아, 제 항변 사실이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등기의 그 원인 무효로 인한 말소 이거 했고,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다음으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양수금, 전부금, 추징금, 언금, 수표금 이거를 전부 다할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다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세번 남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소장과 답변서 끝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를 하루 정도 하면 될것 같으니까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양수금 요세 가지
그러니까 이 채권자 대위권, 그 채권자 취소권은 책임 재산의 보전이라고 이렇게 그 하는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프랑스, 일본, 우리만 있어요. 독일이 없어. 독일은 없어요.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독일도 물론 있는데, 그거 어쨌든 이렇게 영미법에서는 이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대위권 이걸 그 제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그 책임 재산을 그 채무자의 그 책임 재산을 보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채권자의 힘을 좀더 실어주는 건지 이걸 좀알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그 제4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이예림의 책임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러니까 그 말은 이 이예림의 이 그거의 그 저기 무자력이니까 이예림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까 손철면 명의로 넘어가 있는 부동산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이예림 명의로 회복시키는 말소등기 청구를 하라는 이런 이게 그 주문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어떤 그 주문을 이렇게 청구 취지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이예림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예림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다음에 뭐 이런 등의 청구를 청구 취지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소송도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 그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 재산을 일반적으로 좀 보전하겠다는 방식으로 그 제도가 발달한 것 중에서 그 저기 보전소송 가압류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 또는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자 특기 취소권은 이미 그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사후에 무효해서 반환받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처분 못하도록 다 가짜로 압류도 해놓고 처분금지도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사안은 이미 손철민이 다 넘겨가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재산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자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조금 알았는데 잘못 제대로 못 알은 거예요. 더구나 소장이라는 게 뭐예요? 소장은 변론 절차를 통해서 판결해달라는 청구예요. 민사소송 배울 때 배우잖아요. 가압류는 임의적 변론 절차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법원은 이게 가압류 가처분을 담당하는 신청부와 그다음에 소를 이게 판결을 담당하는 합의부 등의 이게 민사 합의부, 민사 단독 등의 이게 그 직무를 이게 분담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그이 신청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서라는 것을 써서 신청부에 접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결을 원하는 것 때문에 소장을 써서 이게 민사 합의부 민사 단독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직무관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합쳐나면은 그러면 접수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신청부로 보낼까? 이거를 민사합의부로 보낼까? 이걸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걸 동시에다가 포함시켜서 해놔면은 잘못한 거죠. 우선 이게 이미 일어난 것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그거 이렇게 저기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을 잘못 알았다. 민사소송법을 왜 공부하느냐? 다시 그런 저기 이렇게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운전 실력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거다. 민사소송법 지식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내가 민사소송법 열심히 배웠는데 소장 쓸 때 막 말로 좀 쓰고 싶다. 아니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올바른 민사소송법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압류를 절대 이런 소장의 청구 취지에 안 집어넣으면 직무관할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는 거야.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양수금, 전부금, 추심금 이거는 이게 특히 전부금은 양수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채권이 넘어가 이전된 거고 전부금은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채권이 이렇게 넘어간 것을 이전된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추심금은 채권을 조심할 수 있는 지위를 권한을 이렇게 한 거다. 엄금 수표금 이거는 그거 이게 5만 원권이 나와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수표 옛날에 자기업 수표 10만 원짜리 많이 발행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5만 원권이 나와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수표금 많이 쓴다. 약속엄과 환엄이 있는데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은 약속엄은 거의 보증. 두 번째는 융통. 이것도 융통도 보증, 이렇게 일종의 보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 이렇게 청구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약속금을 하나 받는 거예요. 자용증도 물론 받아요. 자용증도 받지만 약속금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약속원금 청구가 이렇게 일종의 뭐 이게 좀 많은데 환엄은 예, 국제거래에 관련돼서 외국에 예, 물건을 보내면서 화물 상환증을 받고 환엄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업무 할인해서 미리 대금을 받기 위해서 국제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민사소송법으로 민사법 실무에서는 약속엄금 이게 중요하니까 약속엄금 청구를 원래 팍타 준트 세르반타는 약정 한 사람이 그 약정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민법에는 보면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처럼 이게 당사자 간에만 약속한 사람과 그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프라미시 프라미소 이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그 효력이 있는데 책임 재산 보전을 위해서 당사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된다. 민사 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은 둘 다 근데 이거는 사전에 하는 것이고 사후에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거다.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이게 1997년도 IMF 이후에
채권자 취소권 사형 취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그거 이렇게 멘붕한 게 그 옛날에는 채권자 취소권 그냥 배우기만 했지 써먹어본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판례가 이만큼 양산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그 최근에 조금 그 많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는 채권자 취소권 또는 채권자 대위권이 밥 먹듯이 나온다. 왜? 원래 실제 소송은 이게 그 쟁점이 한두 개예요. 한두 개라고. 그리고 소송물도 한 개나 두 개라고. 객관적 병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 원한이 짓길래 뭐 굉장히 분쟁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분쟁이 한두 개인데 그렇게 테스트하면은 이게 점수 매기가 힘든지 이 변호사 시험 기록형 만들 때, 기록 만들 때는 막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막 짬뽕해서 막 연결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 이런 당사자 사이에 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대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이 그 실제 그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아 이렇게 그 좀 철저하게 알아두더라도 실제 나가면 이거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된다 이런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형이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사형이 취소라고 하는데 사형이 취소하는 거 하고 그리고 취소하고 나서 취소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적을 달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환 청구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는 형성 청구고 반환하는 거는 이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성 청구와 이행 청구가 병합된 상태에 있다. 보통 이거는 공동 객관적 소위 객관적 병합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갖춰진 거니까 이게 요건은 피보전 채권의 발생 사행이 사여사 전득자 수익자의 악의 이거는 상대방의 항변사유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라는 것을 주장 입증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의 의사까지만 청구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이제 복잡한 요건 사실일 때는 이 요건 사실을 가지고 제목을 달면 좋다 했잖아요. 그죠? 제목을 다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피보전 채권의 발생 이래놨고 여기 이게 예,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피보전 채권이 별도의 청구 원인이 돼서 거기에 청구를 하고 있어요. 구성을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보전 채권의 발생 이 부분에서 워낙 상세하게 쫙 쓰고 그러니까 주일 상목행에 맞춰서 굉장히 상세하게 쓰고 나서 그나마 뒤에 가서 청구 원인에서 그래도 앞에 뭐 예를 들면 일, 가, 갈, 그 갈로, 일, 항에 뭐 이러이러하게 기재된 바와 같이 어떠한 뭐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다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청구권을 안 쓰고 피보전 채권이 발생해서만 잔뜩 써놨다. 그러면 이게 자기 본 요건 사실에서 하나도 안 썼으니까 요건 사실을 안 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중에 하나의 요건 사실만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많이 쓰는 거 이거 필요가 없다. 피보존 채권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 이게 존재하는 것만, 피보존 채권이 발생했다 하는 것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예를 들자면은 저기 그 이 예림이 가진 손철민에 대한 그 이제 그 말소 청구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원고는 이 예림이 나한테 돈을, 그러니까 1억 원을 지급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위 나주, 그러니까 위 매 그 매당 매 그 가 1 가 3항의 그 아래 뭐 또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억 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 이 정도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존재만 쓰면 돼요. 존재만. 그리고 금전 채권이거나 종류 채권이어야 된다. 즉 그거 특정물 채권 이만 뭐 이 말보다 좀 그 더 중요한 건 대위권은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도 피보존 채권의 적격을 인정하지만 지소에는 그 특정물 채권이 소유권이 있는 게 청구권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그 피보존 채권의 적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게 청구권도 강제행 청구권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면은 금전 채권이 되니까 이때는 피보존 채권의 적격이 생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더 입증해서 금전 채권화해서 피보존 채권을 주장하면 된다.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성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적 담보가 있는 채권은 피보존 채권이 없다. 적격이 없다. 왜냐? 이미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증 같은 연대보증, 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는 그 보증인, 연대보증인의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권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피보존 채권으로 쓸 수 있다. 아무리 이건희 씨에 대해서 1억 원, 이건희 씨에 대해서 1억 원 저기 그거 저기 그 이렇게 채권이 있으면 1억 원 그러니까 받을 채권이 있으면은 거의 뭐 물적 담보 취득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인적 담보의 경우는 아니다. 피보전 채권의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 사회 행위가 뭐 법률 행위여야 된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해치는 이 말의 그러니까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상속 포기 이런 게 저기 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상속 포기는 그냥 그거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이게 자유에 맡겨둬야 된다. 그런데 그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거는 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할 이런 거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재산분할 제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한 90년대 언젠가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제도인데 그 전에는 재산분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위자료 이것만 끝이었다고 하죠. 재산분할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채무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렇게 내 명의로 뭐 예를 들면 5억 원 이렇게 채무가 있는데 가진 재산이 달랑 집 한 채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부인하고 이제 이야기해갖고
야, 부인, 참,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사정이 이러니 잠시 이혼을 하고 이 재산을 전부 당신한테 다 줄게. 그리고도 둘이 사는 거야. 이혼하고 재산분을 다 주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판례가 재산 분할을 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여도 이런 걸 다 따져서 이게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그 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해주면은 그것도 이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판례가 발달했어요. 그다음에 사회행위라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이렇게 그 비교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 사회행위가 됐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판단할 것이냐? 각 사회행위 이르는 그 시점, 예를 들면 매매 그러면 등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데 이전되는데 매매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재산 감소 행위마다 달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매각의 경우는 어떠냐, 채무이행의 경우는 어떠냐, 담보 제공의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다. 좀 살펴보기 바라고.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에게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고도 이런 법률행위를 했어야 된다. 채권자가 갑, 정, 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어리 채권자가 이제 갑, 정, 무 등이 있는데 그 어리 병에게 어떤 재산을 팔았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를 해줬다. 갑이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정과 무는 못하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차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청구가 판결이 확정돼서 이게 반환을 하면은 그러면 적극 재산이 증가해요, 그죠? 소극 재산이 또 감소하든지 적극 재산이 증가든지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정과 무가 나중에 그 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제한을 받게 된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피고는 채무자가 피고 적격이 없다. 다만 저기 그 전득자 수익자와 전득자가 그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그 시험 목적상으로는 채무자도 뭐 다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피고 그 뭐 어떤 피고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채무자가 피고로 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하면 소송 요건으로 각하 대상이 되는데 이건 직권조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직권조사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별도의 청구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쓰는 이런 거는 좀 아주 지양하고 이게 그 별도의 청구 원인이 뒤에 나오더라도 그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면서 요약해서 그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써도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상세하게는 뒤에 있는 데서 그 청구 원인 안에서 자세하게 써야 된다. 제척 기간이 있어요. 제척 기간이라는 말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중단, 우리가 재판상 청구,
최고 재판장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시효 중단 사유, 재책기간 중단 사유가 안 된다. 왜? 재책기간은 형성권이 재책기간의 대상이 되는데 형성권은 그냥 행사해버리면은 그대로 효력이 생겨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뭐 이렇게 바로 행사하면 바로 이게 그거 저기 어떤 결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라는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없다. 그리고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라는 것을 그가 이제 항변 사유 중에 속한다.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등이 추가적인 항변 사유가 되는데 이건 다 대부분 판례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때로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제3회 변호사 시험 그 기록형에서는 그 가액 반환 채권자 취소권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왔는데 그거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저기 소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 수익자가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이 건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다가 이게 취득하고 나서 건지당권을 말소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무런 그 부담이 없는 완전한 이게 부동산이었는데 수익자가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거기에 건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거 가액 반환, 현물 반환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이렇게 소멸하면은 그걸 가액 반환, 그걸 갖다가 원물 반환하면은 이게 부당하게 채권자가 이득을 취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액 반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원래 저당권이 없었는데 수익자 취득하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그거는 채권자가 원물 반환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가액 반환을 하게 하든지 그건 이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가액 반환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원래 피보전 채권액 그리고 그거 이 부동산을 어리 병에게 그 사회행위를 통해서 그 매각했는데 병이 여기에 아무런 건재당권인 게 없다면은 여기에 그 저기 목적물의 가치 그 부동산의 가치와 이 수익자가 취득한 게 2와 3이 같아져요. 똑같다고. 원칙적으로 이 2와 3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피보전 채권액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채권자가 자기가 가진 이상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다른 상대방이 이런 정무 등의 이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나도 배당 참가할 거라고 이렇게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병무가 이렇게 다시 채권자 취소를 청구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체를 다 합쳐서 피보전 채권을 하지만 그냥 갑이 자기가 소송을 할 때는 자기의 피보전 채권액만 그 가액 반환의 범위에 속해야 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액 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게 저당권이 설정된 거, 뭐 저당권이 그대로 있으면 원상 회복을 명하면 되는데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면은 채권자가 아까 말했듯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가액 배상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이런 계산을 해서 가액 배상을 명하면 된다.
이때 건재당권인 경우에 말소되지 아니한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그러니까 실제 피담보 채권액 알면은 그게 되고 아니면은 하는 수 없이 채권 채권액으로 계산해야 된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은 목적물의 공동 담보 계약과 일치하는 것이 2와 3이 일치하는 것이 통상이다.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이 나오면은 이게 사회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 행위냐 그리고 채권자를 적극 재산이 그가 소급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건가 그리고 이거를 이런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물 반환을 해야 되는지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가액 반환을 하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해 놓으면 그러면 얼마를 반환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 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래 피보전 채권 액보다 저게 높을 수 있겠죠, 그죠? 저기 부동산의 가치가 피보전 채권액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피보전 채권액으로 한정하고 그게 작으면은 그 작은 금액 중에서 더 이렇게 그거 원래 부동산의 가격과 수익자가 취득한 저기 이익 사이에 비교해서 그 중에 더 작은 것으로 이렇게 명하면 된다. 이게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권자 대위권. 이거는 뭐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무조건 대충 대위하면 된다 생각해도 돼요. 대충 이것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제 모르지. 시험을 한번 이제 그렇게 쭉 내다가 이 각하 사유가 돼서 이렇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성해서 청구하면은 막 이렇게 감점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원래 이게 중요해요. 5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이게 그 대위가 을과 병 사이의 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이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거는 그 소송 요건이라서 당사자가 이렇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증거에 있으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소송 요건이어서 저기 없으면 각하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쓰면 되지 그거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원인 사실까지 막 써서 상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전부 이게 그가 왜뭐 저기 그 원고가 이그 대위할 수 있는지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는지만 여기다가 다 쓰지 원래 청구 원인에는 안 쓰더라.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쓰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변제기가 또래한 거,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권리의 불행사, 대위할 책, 요 이런 것들은 권리의 불행사를 기준으로 갈때 예를 들면은 우리 그이 사건에서도 조영만이 엄마 이예림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하나 보내놨어요. 내가 그때 저기 엄마와 협의분할 약정을 했는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법률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무효라 그러더라. 내가 그때 미성년자에서 무효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저기 취소한다. 그 협의분할 약정 행거 그때 내 취소한다. 이렇게 통지한 그 내용증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한 거냐?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쟁점이 될수 있는 거야지. 취소한다고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이 넘기, 그가 넘어간 것을 그러니까 원인이 무효니까 말소를 구하는
이 권리를 행사한 거다. 취소하면 행사한 거다. 하면은 이제 그거 대위 요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 외 재판상 행사도 가능하다. 재판 상 행사에 소송만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달라 체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행사가 된다. 그래서 요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재판상 재판 외 행사인데 굉장히 그거 이렇게 조금 이게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에 속해요. 야, 이런 걸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뭐, 그래서 행사가로 읽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구를 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처럼 이 채무자의 권리 행사, 불행사, 이게,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 전부가 하나의 소송 요건이고, 결혼 시에는 각하 사유가 되는 거고, 밑에 5번만이 기각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1에서 4를 각하라 하면서, 그 학업심에서 기각한 것을 대법원이, 그러면 바로 잡은 것도 있고, 바로 잡은, 파기자판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 기각할, 각하할 것을 기각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간 판결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복잡해요 이건.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해야 되는데 수령을 요하는 경우 또는 말소 등기 청구와 같은 경우에 원고 자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해도 된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이렇게 저 사건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청구 취지에 그러니까 피고 병은 그러니까 피고 을에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뭐 이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피고 병은 피고 그러니까 원고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뭐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청구할 때 대위 청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다. 원칙적으로 아니다. 왜? 변론주의. 그러니까 원 저기서 병 보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길을 내가 권리자, 내가 이렇게 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내가 권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이렇게 구하면은 그 말에 을을 대위해서 을이 을의 소유권이 있는데 을을 대위해서 내가 니한테 말소 청구한다 이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잘 이렇게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거, 그러니까 성명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성명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저기,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 취지는 직접 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 원인에서, 대위 청구의 법률 요건을 모두 주장했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유가 이렇게 서로 모순이 있는 이런 거니까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대위를 청구하는 겁니까? 직접 청구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성명을 명함. 그래서 답변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명 의무가 있는 거다. 근데 법률 전문가는 이런 거에 저기 의존해서 소청을 작성해도 된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그거 누가 이제 우리 그 이번에 그 변호사 시험 기록형을 강평하고 나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게 이 등기 말소에 대해서 승낙의 여사 표시를 하라. 가압류 등기를 명의자에게 승낙의 여사 표시를 하라는 이런 이제 청구 취지가 답인데. 근데 판례 중에서
감유된기 말소 청구한 것을 이게 성낙의 여사 표시를 하라는 것으로 선회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그거를 그냥 성낙의 여사 표시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 이렇게 그 성낙의 여사 표시로 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그거 저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 취지도 맞지 정답이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에게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이게 법리상 맞는 길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엉터리로 한 것도 법원으로서 이렇게 좀 바로잡아줄 수 있다고 한 구제 판결을 내준 걸 가지고 그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배울 때는 법원의 성명 의무에 의존해서 배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는 정확한 방법, 정도를 공부하고 나중에 혹시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해서 다툴 때 그때 이런 걸 가지고 아 그건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거는 법원도 성명 의무 위반이고 뭐 그래서 당신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래서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성명 의무 위반 이런 그 법률 지식 저 민소법 지식은 그렇게 활용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소장 작성할 때 막 아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존해 있어야 되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할 거냐. 원래 그러니까 채무자가 피고로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소에 누구누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에 누구누구 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그 적어서 특정해 줘야 나중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보든 채권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발생 원인 사실 이런 거 막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원고는 그 피고 이혜리만 그러니까 원고에게 1억 원의 약정금 지급 업무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그렇게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를매자 뭐 약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보든 채권에 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설령 일락에 의해서 받은 확정 판결이라도 다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배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은 이게 판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주장할 수도 없다. 피보든 채권이 시효 완성된 경우에는 그거 원고가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든 채권을 청구하는 등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시효 그러니까 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항변을 그거 할 것이고 그래서 소멸을 이렇게 주장해서 각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때와 청구할 때 이렇게 그거 예를 들자면은 피보든 채권이 존재한다 현재 존재한다만 하는 거지 그게다가 시효 완성됐다 이거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인데 이제 그 채권자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별도 소송해서 채무자가 거기서 시효 완성을 항변을 하면은 이를 원용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특정 채권의 경우는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과 다른 것이고 그 외에는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데 기존 시점은 사실상 변론 종결 당시다. 채권을 불행사해야 된다. 이 불행사라는 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면 불행사냐 이게 그 상당히 특히 그 저기 재판 외에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되니까 그리고
비대위 권리, 사실은 이 비대위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고, 이게 위주로 이렇게 다투어지는 거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을 모두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 자신에게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에는 채무자는 비대위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좀 더 상세하게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를 해서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실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이게 그 시험 목적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인 설치할 때 피보존 채권을 너무 상세하게 쓰지 마라. 이거, 그리고 정작 별도의 청구 원인에서 제대로 써라. 그죠? 여러분들이 막 쓰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저기, 그 요즘 민사실무 2 가르치다 보면은 기록을 작성하라 그러는 것 같으면, 이거를 1, 2, 3, 4, 5 해가지고 목차를 다 써가지고 여기에 다 일일이 다 써요. 1에서 4까지를 다 목차를 별도로 달아서 거기에 해당 사실을 다 써요. 정말 그거 이게 아주 성실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4는 그냥 딱 묶어서 서너 줄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서너 줄로. 그냥 채무자가 불행사고 있고 책임자산이, 그러니까 소극자산이 책임자, 그거 적극자산을 초과, 무자력이고 뭐 이런 식의 그냥 말만 쭉쭉쭉 써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만. 라는 채권이 또 있고, 뭐, 있고. 세 줄도 안 써도 돼요. 이거 세 줄. 이거 절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지 마라. 주된 전장은 어디? 여기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 저기 사례형 답안을 쓸 때 이거 일일이 또 써져 오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네요. 사례형이 문제야. 그냥. 기록형의 최대적인 사례형이. 약속 어음금. 이게 약속 어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이게 약속 어음인데, 이게 위에 있는 이게 어음 문구. 환음은 환음. 수표는 수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제. 그리고 요게 액면 검. 이게 지시 문구예요. 직업 문구라고. 위 금액을 기하 또는 기하의 지시인에게 약속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음 요건으로서 빠지면은 어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급 기일, 이걸 만기라 그래요. 만기. 지급지, 지급 장소, 발행일, 발행지, 주소, 발행인. 발행인, 만기. 이거는, 그리고 발행일, 발행일, 발행, 지급일, 발행인. 이것도 어음 요건인데, 절대 없으면 무효야, 무효. 이게 불완전 어음이라는데. 근데 직업지, 발행지, 주소 이거는 구제수단이 있어요.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쓰면은 예를 들자면 주소, 발행지가 없으면은 이 주소가 발행지다. 직업지가 기재가 없으면은 발행지가 직업지다 하는 구제가 있단 말이에요. 직업 장소는 어음 요건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유익적 기재 상황으로 이렇게 늘상 쓴다. 어음은 이래요. 이런 기재가 전혀 없으면은 불완전 어음으로
엄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런 기재가 전혀 없으면은 이걸 소지한 사람이 보충해 넣을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한 백지어음이다. 의사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모든 어음 요건을 다 기재에 넣어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백지어음을 보충해서 완성된 어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알아둘 때 이렇게 많은 기재 중에서 확실하게 반드시 기재가 있어야 될 거. 어문구, 이렇게 어문구, 직업 약속, 그리고 만기, 발행인, 발행일. 이거는 절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몇 개는 이렇게 구제 방법이 있다. 특히 이제 지역, 발행지, 직업지 이런 거. 이거는 여기 주소나 뭐이 발행지, 직업지, 주소 중에서 어느 하나만 기재가 있으면 대충 그냥 서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직업 장소는 원래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저런 기재 중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는 반드시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완성이 안돼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안돼 있으면은 불완전 어음으로 이렇게 엄금 청구를 안 된다. 청구가 기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그가 원고가 이걸 기재에 넣었다. 이러면은 원래는 저런 게다 기재 안된채 발행되면은 백지엄이라는 게 강력히 추정됐는데, 그러니까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불완전 엄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엄 채무자가 원래 발행 당시에 보충권의 백지엄이 아니고 보충권의 수요가 없었다 하는 걸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어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청구가 요건상 다른데, 배서인은 원래 이세 가지 요건에다가 플러스 직업 제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근데 발행인에 대해서는 어음 요건, 배서가 연속되고 원고가 마지막 최종 소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배서인은 직업 제시. 요게 직업 제시인데, 거절 정서 작성 면제는, 거절 정서 작성은 은행을, 직업 장소가 은행인 경우, 그걸 은행도 약속음이라는데, 보통 은행도 약속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은행도 약속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문방구음이라고 그래요. 문방구에서 사서 그냥 개인끼리 이렇게 작성한다 해서 문방구음이라는데, 문방구음이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이 용지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은행도 음을 쓸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그가 개인들 간에 뭐 예를 들자면 돈을 빌리고 거기에 약속음을 이렇게 받고 하는 것들은 문방구음을 가지고 해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된다. 은행도는 전부 부동문자로 거절장서 작성 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이게 직업 제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야기했듯이 여기 요 직업기일, 여기 만기인데, 만기일과 포함하여 만기일을 제외하면은 2영업거래일, 만기를 포함하면 3영업거래일 내에, 그러니까 만기가
2014년 오늘이 4월 1일 이러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직업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만기가 4월 1일이고 그러니까 4월 2일, 3일이 3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으면 다음 월요일까지가 월요일 2영업일이란 말은 그가 다음 월요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내에 직업 제시를 해서 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엄 요건이 연결되면 불완전 엄으로 엄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사실심 변론 연결까지 보충하여 완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백지엄의 추정이 강력히 있다. 그래서 소진이 이와 같이 보충했을 때 발행인이 불완전 엄이라는 주장 입증 책임이 있게 된다. 위조는 그 김영나린이 저기 진정하다는 것을 당연히 청구하는 엄채권자가 이렇게 주장해 그 입증해야 되는 걸 맞을 거예요, 그죠? 변조는 이게 약간 힘들어요. 변조는 왜냐하면은 그 정교하게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과사나 수소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이게 이런 것들을 이런 표시들을 지우고 이런 여기서 예를 들면 그거 일자를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산화수소인 걸 가지고 황약품 처리해가지고 지우고 거기다가 어떻게 더 써요. 더 쓰는데 그래서 위조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위조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재판에 올 때쯤 되면은 되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그 위조한 게 명확해져요. 자기들 그래야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그 위조한 게 잘 안 드러나는데 재판 올 때쯤 되면은 한 뭐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화학 반응이 해갖고 탈색돼가지고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게 명확한 경우가 보통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 와서 그래서 그거 재판할 때는 명확한데 이게 사실 내가 그 배수할 때는 그 위조한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입증할 수 있으면은 뭐 그때 예를 들면 CCTV 이런 거 다 하고 그때 CCTV 영상이 굉장히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해당 그 이게 범위 정확하게 이제 화면에 잡혔다 이러면 입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CCTV 잡혀도 이 영상이 조금 흐릿하고 이러면은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당사자들 막 와서 그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표가 안 났어요. 지금 와서 표가 나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입증 잘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왜 명확하면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많이 되는 거다. 명확하지 않으면은 엄채무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확하면은 이렇게 소지인이 그러니까 즉 청구하는 사람이 그거 엄채무자가 변조 후에 엄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행위 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변조 전의 문구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조 전에 자기가 했다고 하면 자기가 한 만큼 책임을 지니까 엄행위 독립의 원칙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엄상의 행위를 할 때 자기 그거가 한 행위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변조된 경우에 예를 들면 금액이 뭐 1억짜리였다가 뭐 10억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 나머지 9억 정도를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런 걸 때 이제 이 명확하면 소지인이 그러니까 그 10억으로 변조되고 나서 엄채무자가 엄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엄의 인적 항변과 물적 항변이 있고 백지엄의 항변이 있다. 융통엄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그 엄이라는 것은 그 이게 그 진성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품 대금을 공급받고 나서 그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조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성어음인데 그 어음을 발행하면 이제 예를 들면 대기업이 발행하면 그 어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만기 전에 그 어음을 할인해서 이자를 떼고 할인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미리 이게 사업자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융통어음은 그냥 이런 이렇게 물건의 거래 원인 행위가 없이 이게 어음을 하나 발행해서 이렇게 그것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주거나 또는 그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하나 발행해 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기 딴 데다가 이렇게 융통해서 쓰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발행해 주 갖고 그 사람이 이걸 딴 데다가 할인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면은 그 요 이 발행해 준 이 사람이 나한테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자의 항변 뭐 이런 거 인적 항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중 묶은의 항변. 이런 거 배우겠죠. 그죠? 직업 제시, 보통 은행도 이때는 직업 거절 증서약이 연재되어 있다. 양수금,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양수금. 채권장도 이런 걸 그 많이 해놨는데, 이제 여기 앞부분만 하고 끝냅시다. 채권양도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할 채권이 있어야 되고 양도 계약을 하고 통지 또는 도달 통지 및 도달 또는 승인 승인은 거의 예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간혹 그거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고 나서 그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내가 인수한다, 채무를 인수한다, 뭐 이런 그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저기 채권자가, 임차인이 승인한다고 그 매매 계약서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게 채권 양도에 승인한다, 뭐 이런 거, 그 예를 찾기가 힘들고, 채권 양도의 이 통지와 도달, 이게 이제 보통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 간혹 나오는 거예요. 양도인이 통지해야 되는데 양수인이 채권 양도 계약서에다가 한 조항으로 그 채권 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하기로 한다. 양도인을 대리하여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양도인이 자기가 그 양수인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양도인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보내면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오케이예요. 대리해서 통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 통지서에는 채권양도 계약서에는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해놔놨고 통지하면서 통지인 이름에다가 양수인의 이름만 쓰는 거예요. 양수인 누구 통지인 뭐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버렸다. 이러면은 통지가 효력이 있느냐? 그것도 저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법 제 115조가 단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행위라고 표시 안 하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게 대리 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대리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 갖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항변은 다음 시간에